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네, 평소보다 조금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 키움증권 서영수 수석연구위원님 모셔서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부동산 경기 그리고 금융시장의 미칠 또 금융위기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한번 저희들 같이 토론할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1550조 대출공화국 현 상황은 부동산으로 살펴본 가계부채 자산 버블의 가능성은 가계부채 내간 위기 극복 가능할까? 네. 먼저 이번에 새로 책을 쓰셨던데. 네, 네. 대한민국 가계 부채 보고서. 예. 아, 예. 그래요. 아유. 사인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 책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몇 번 시도하다가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못 된 게 있는데. 제목만 봐서는 우선 좀 마음 편하게 읽어나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목에 1550조 저게 보니까 2017년 기준이에요. 정부 발표한. 네네. 예, 그렇다면 지금 2019년이니까 뭐 줄기 했겠습니까? 더 늘었을 텐데 어떻게 책을 한번 좀 쓰시게 된 배경이나 예, 그거에서 간단히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난번 때 한번 제가 네. 같이 한번 말씀드린 예, 적이 있습니다. 네. 위기에 대해서요. 그렇죠.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몰라야 됩니다 하셨다. 예, 금융위기 발생 조건은 네. 대략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부채의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비진만. 첫 번째 예, 부채 리스크가 크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그 부채가 이제 자산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 자산이 가격이 일시에 급락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생긴다라면 부채 위험은 커질 수 있습니다. 빚내서 집을 사거나 주식을 샀는데 그렇죠. 그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예, 위기가 부채 오죠. 부채 리스크가 네, 커지죠. 네. 근데 위기로 연결되려면 세 번째 네. 예, 그 금융회사가 예. 그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본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 세 가지 요건이 먼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입니다. 으흠. 정부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한다라면 네. 위기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춰질 수 있습니다. 으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경제주체, 은행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위기는 예, 뭐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위기가 발생합니다. 예,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듯이 네.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른다라면 예,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네. 지금 제목에 1550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네. 사실 가계부채는 1550조가 아닙니다. 예,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됩니다. 음흠. 예. 음흠.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과 임대사업자를 포함할 경우, 자영업자를 포함할 경우 네. 그때 대략 2300조가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서 말한 1550조는 뭘 갖고 1550조를 한 거예요? 예, 가계 신용 기준으로만. 신용 기준으로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이 가계 부채의 데이터가 네. 제외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것만 모아서 계산을 한 거예요. 예. 제외된 숫자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서로 꼽는다면 리스크가 큰 부채라는 거예요. 한번 뭐 보여주실 자료가 있으시죠? 예, 여기 데이터를 네네. 보시면 네. 가계부채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계부채의 구성. 예,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네네. 데이터를 정리해 놨는데요. 예.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공식적인 가계부채 이거를 우리는 가계신용이라고 합니다. 가계신용. 예, 2018년 3월 기준하면 1468조이고요. 네. 이게 전체 가계부채 67.7%에 불과합니다. 으흠. 반영되지 않은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 이거 합치면은 대략 875조 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이 부채에 그러니까 빠졌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 부채가 빠진 게 안 빠진 것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더 크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제가 이해가 우선 보니까 주택담보가 위에 보니까 24.6%.
있습니다. 그렇죠. 막대기가 제일 크고 네. 전세 보증금이 21.9% 나오는데 저 전세 보증금이 왜 미반영이 됩니까? 왜 미반영 되었냐면은 네. 이거를 현실적으로 예. 첫 번째로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전세 보증금 규모가 얼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부동산 임대차 통계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전월세 이 거래를 예. 의무화하는 목적도 이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가 사실상 정확히 집계가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 전세의 레버리지, 다시 말하면 전세가율이 네. 과거 혹시 기억하시긴할 텐데요. 10년 전만 해도 전세가율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음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 자체가 의미가 네. 그게 크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부채로 제외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외하면서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정부 공식 발표로는 지난해 작년 말 우리 명목 GDP가 1,893조 한 5천억 정도, 네. 뭐 한 1,900조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면 거기다가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다 보면 가계부채, 기업부채, 공공부채 하다 보면 뭐 한 5천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빚 규모가. 네. 오늘 이제 가계부채 이제 그러면은 좀 집중해서 보겠는데 그나마 이게 그거 한 게 저 외화가 아닌 즉 외채가 아닌 우리 원화라서 그거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IMF나 BIS 등 뭐 일단 바깥에서부터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이유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네. 예. 예. 이거를 예. 한번 네,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나오네요. 나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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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차트이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치는 좀 재밌는 게 요 중간에 있는 수치입니다. 국제 비교할 때하고 정부가 내부적으로 발표하는 수치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좀 다른데요. 예. 국내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가계 신용으로 발표하고요. 국제 비교를 발표할 때는 개인 금융 부채로 발표를 합니다. 네. 재밌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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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두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두 번째 것만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4.5%에 해당되고요. 예. 예. 여기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이 개인사업자 데이터가 포함된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네. 이 2014년 대비 GDP 대비 가계부채 이 비율을 보면은 순중의 비율을 보면은 한국이 11.6%로 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예,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네. BIS라든지 IMF라든지 네. 그런 나라 그런 기구 입장에서 본다라면 한국의 가계부채의 그런 위험이 네. 예, 어느 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는 어떤 전세 제도라는 게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전세 보증금이란 부채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네, 비교할 네. 때는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게 된다라면 한국의 가계 부채의 수준은 129%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자료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 칸에 있는 129%. 예. 네. 두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입니다. 네. 예. 네. 이거를 예, 네. 저기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예. 129%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129%로 네.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략 순증 비율은 대략 25% 포인트로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기구라든지 해외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예.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위기는 이런 상황에서 옵니다라고 몇 가지 꼽아주셨을 때 듣다 보니까 야 2008년 상황이 그대로 적용되던데. 네. 네, 금융위기 당시가.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잘 뭐 나서고 있어서 위험이 크지 않다라고도 하는데 정부 믿어도 될까요? 다시 앞에 차트 잠깐 볼까요? 예. 가계부채 제일 첫 번째 구성. 예. 가계부채 구성. 예, 네. 보시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앞에 이 네. 전세보증금이나 네. 그다음에 이 개인사업자 대출이 제외됐다고 했죠. 예. 예. 근데 이제 요 가계신용 앞에 부분만 본다라면 네.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예,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거죠. LTV, 뭐 DSR 여러 가지 다양한 그렇죠. 대출 규제를 그렇죠. 강화했던 부분인데 이게 공식적인 가계부채 중심으로만 규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투자자나 네. 어떤 대출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 예, 규제의 빈틈을 이용했죠. 어차피 부채 중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미반영 부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예. 그게 전세보증금과 이 어떤 이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사실상 예, 투자 목적의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글로벌리 가계부채 위험을 이제 분석할 때 예. 가장 나쁘게 보는 게 뭐냐면 자금의 용도상 투자 목적의 비중이 얼마인지 이것을 예.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예. 부채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양이 대부분 단지 집을 거주하는 목적 이걸 우리는 소비 목적이라고 하는데 소비 목적으로 이용되는 그 부채는 부채의 양이 많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게 서구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높은 부채 비율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부채가 적다 하더라도 네. 그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든 어떤 주식이든 투자 목적으로 이용된다라면 네. 그 부채의 리스크는 대단히 높게 예, 평가될 수밖에 없고요. 어허. 예, 당연히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네. 그 부채를 갖고 있는 차주의 리스크는 극도로 높아지는 네, 거고요. 네. 두 번째, 그 부채의 리스크가 자산의 가격은 특히 집의 경우에는 한 번 떨어지게 되면 네. 내 집이 떨어지면 내 옆집도 떨어지잖아요. 예. 모든 차주의 리스크가 동시에 리스크가 높아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이고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뭐 당장 걱정되는 게 그러면 주담보, 전세보증금 제일 저렇게 비중이 큰데 지금 그러면은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아파트값 네. 뭐 전세 관련해서 지금 동향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최근 동향은 네. 예, 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요 차트 세 번째 차트 지역별 아파트 예. 실 예. 세 번째 차트 잠깐 예, 예. 나와 있네요. 예, 화면에 나왔습니다. 예. 사실 최근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네. 서울 및 강남의 집값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 대략 한 10%에서 15% 이상 빠졌습니다. 예. 빠지던 네.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예.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기준금리 인하든 대출금리 인하든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네. 빠른 속도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예,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저 차트의 그렇죠. 오른쪽 끝부분에 서울 경기 부분만 위쪽으로 플러스가 그렇죠. 나 있구만요. 예. 네. 경기 1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기 1은 성남, 과천, 광명으로서 사실상 아하. 서울과 다름없습니다. 예, 예.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정부의 정책이 가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앞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뒷부분에서 집값 하락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요. 네. 주목해야 될 거는 지방의 아파트보다는 수도권의 네. 아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수도권은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2가 중요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 과천,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인데 저 세 번째 칸 예, 네. 그 경기 2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빠져있죠. 불과 4개월 만에
3%가 집값이 하락해 있습니다. 집값 지수가 3%면 상당히 지수 3%면 상당한 거죠. 예, 하락한 거고요. 네. 더군다나 저희 차트는 없지만 네. 지금 제일 중요하게 집값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전세 가격입니다. 예. 전세 가격이 네. 2년 전 대비 하락하는 경우는 우리 역전세라고 하는데 예, 예. 역전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역전세 비율이 10%를 넘는다. 다시 말하면 2년 전 대비 지금 전세 가격이 10% 이상 하락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역전세 전세의 재계약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좀 어려우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예. 그러면 2년 저 1억짜리 전세였는데 예. 지금 전세 시세가 그러면 10% 빠져서 9천만 원이 됐죠.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세입자는 예, 1,000만 원 돌려줘. 돌려줘라고 한다고 네. 하는 얘기죠. 네. 근데 보통의 경우는 1,000만 원 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사 갑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이사 비용 이런 거 감안하면 그냥 1,000만 원 돌려줘가 낫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돌려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높아서. 첫 번째. 예.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종료가 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전부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전세가율이 70% 80%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돌려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최근에 이 경기 2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네. 집값 하락은 전세 예, 가격의 하락에 역전세로 요인이, 인한 예, 요인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이고 상당히 지금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런가요? 예, 공급 물량이 많아서. 공급 물량이 많아서. 예.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시적이고 공식적인 통계에 잡힌 저런 쪽에 정부가 대출 규제 엄청나게 하긴 했다는데 지금 그런데도 뭐 가끔씩 분양 관련한 기사 보면은 여전히 뭐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그건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네. 순수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규제가 네.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청약은 집단 대출이라고 하죠. 네. 집단 대출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선 집을 청약 받을 때는 계약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계약금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을 살 때 정식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LTV 40%, 뭐 DSR 40%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당장은 청약할 경우에는 그것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전반적인 내용이 가계 부채 증가 속도나 뭐 상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했을 때 좀 많고 급하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나 뭐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이른바 빚내서 투자했는 그쪽이 좀 빠지면은 좀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정부의 어떤 정책 대응 방향도 제시하셨을 거 아닙니까 책에서. 네. 그렇죠. 뭐 어떤 내용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는 많고 네.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예. 서울 집값은 과도한 부채 증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부채 증가가 더 이상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네. 만일 부채가 디레버지되면은 서울의 집값도 급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구조에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취해야 할 정책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문제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 예, 예. 경기 부양에 예,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고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고 최근에 어떤 그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온 것들이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될 예. 때 위기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얘기드렸던 세 가지 조건들은 충족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인 정부의 정책인데 네. 정부의 정책이 최근 들어서는 정책 기조가 변경되면서 이것도 사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정책 기조가 흔들린다? 예.
과거에 제가 전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당초에는 구조조정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최근 들어와서 경기 침체라든지 한일 간 어떤 분쟁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되니까 이제 이 구조조정보다는 부양에 초점을 맞추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급해졌구나. 정책 기조가 살짝 바뀌었고요. 이게 더 위험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거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걸 책에 상세히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단지 뭐 그냥 바로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이 가계부채의 문제, 통계 문제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공식적인 가계부채에 편입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특히 이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주택자, 과다채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부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금리 인상 또는 한도 축소 거죠? 이런 축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집을 줄이고 알아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어느 정도 다 구축되어 있고요.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개인사업자 대출을 DSR에 포함만 시켜도 많은 부분들이게 됩니다. 가계부채 포함시켜서 DSR에 편입시키면 자동적으로 이런 구조조정들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서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드네요. 정책 얘기하다 보면은 그 똑똑한 우리 그 관료들이 뭐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항상 보면은 정답은 어느 정도 있고 할 의지가 있다면은 시간을 두고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데 항상 그놈의 그 뭐 할만 하면은 선거 다가오고 뭐 할만 하면 또 이렇게 저는 뭐 초이노믹스 예전에 그 최경환 부총리 때 초이노믹스 해봐야 그거밖에 기억 안 납니다. 빚내서 집사시어 해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우욱 한번 또 그렇게 부동산으로 또 사람들 이 와중에 또 재산세는 퍽퍽 넣는다 그러고 듣다 보니까 깝깝하네요. 조금 이렇게 시작이 좀 늦어가지고 오늘 부장님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할 게 많아지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